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풍계리핵 실험장 일대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피폭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지하수 오염이 진행 중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2006년 1차 핵실험 뒤 탈북한 풍계리핵 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796명입니다. 검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며 올해 조사에서는 희망자 89명을 우선 검사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5일부터 피폭검사가 시작됐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검사의 경우 표본 수가 너무 적어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사 자체도 부실했지만 대북 유화 기조 속에서 검사 결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2017년 검사에서는 피검자 30명 중 4명에게 이상 수치가, 2018년엔 10명 가운데 절반에게 이상 수치가 나왔지만 흡연력 등 교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한 여성 탈북민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보다 수백 배나 많은 방사선 피폭량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검사에서는 탈북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한 피폭 경로는 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실험장 반경 40km 내에 있거나 지하수와 만탑산으로부터 장흥천과 남대천 수계를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북한 주민 수는 108만 명에 이릅니다. 소련 시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나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강이나 하천, 바닷가에 건설을 하게 되고 오염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하천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수백 킬로 이상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켜요. 핵실험장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면 이 지하수로 자란 길주군 일대 농수산물도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풍계리 일대에서 자연 지진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핵실험 때문에 만탑산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며 탈북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넘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개별 역학조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지하수 검사까지 북한 당국의 요구를 우리나라 힘만으로 안 된다면 국제기구 도움을 빌리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희망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풍계리 일대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핵실험 사실조차 모르고 피폭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백악관은 15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선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으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안보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G7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어 G7 정상회담에 초청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마스노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란스카 여사를 만나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와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하고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이도훈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젤렌스카 여사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해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이어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비군사적 지원의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6일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에서 민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관공서 외에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 직원과 함께 훈련에 참석해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며 실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오랜만에 훈련이 재개되는 만큼 민간에 혼란이 없도록 공공기관과 학교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조만간 개최될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EU와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한국군 포로와 억류자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6일 윤 대통령 등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회담에서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다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 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 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 발송에는 6.25 국군포로 가족회를 비롯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세이브NK, 띵크 등 10개의 북한인권단체와 2013년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